계속해서 끝까지 자기가 뭐 서툰 뒤에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쭉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리티컬은 비슷한 말이 어딘 뭐가 있을까요? important 이런 말이 있겠죠. very important. 됐습니까? Okay. fundamental 이런 단어도 있고요. fundamental, important, critical, important하고 통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Okay. 그 다음에 이제 self-esteem은 이제 지금 되게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모의고사 유형들 말고. self-esteem은 뭐죠? 자존감이 자존감. 자존감.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걸 self-esteem이라고요. Okay. 그 다음에 when given to often refer to evil, it is the impact of real praise. 자, 여기에 마지막 when it is called for가 있는데요. I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 앞에도 kids 앞에 it도 있죠. 뭔 얘기하는 문장입니까? 그러면 이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해석은 칭찬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칭찬은 중요하다고 했고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이들의 자존감이죠. 아이들의 자존감에 칭찬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but 그러나 when given too often 너무 자주 기분 되어졌을 때란 얘기죠. 여기에 이제 when 앞에 when 하고 기분 사이에 생겼던 말은 praise is가 생각나거든요. When praise is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그러면 여기에 when praise is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뭔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작은 것은. 그렇죠. 사소한 일이란 말이고. 그래서 너무 사소한 일에 너무 자주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아주 사소한 일에. 근데 too little 뒤에는 too little thing이란 말이에요. too little thing. 너무 사소한 일에 too often, 너무 자주 praise is given 되면 칭찬이 주어지게 되면 그럼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is 대한 얘기는 praise 대신 옵니다. praise.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praise는 praise인데 어떤 praise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사소한 일에 너무 자주 주어지는 칭찬 대신에 it 온 거예요. 그러니까 here's the impact of real praise. 그러니까 kill의 뜻은 이제 약화시킨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칭찬이 뭐를 약화시킨답니까? 진짜 칭찬의 그렇죠. 여기에 impact는 effect로 바꿀 수 있겠죠. impact의 의미가 충격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effect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겠죠. 효과를 감소시킨다. When it is called for. 마지막 부분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뭔 얘기 때문에 when it is called for. 어떻게 해석을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칭찬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call for, 그러니까 호출된다는 얘기인 거죠. called for. 지금 be called for니까. 그러니까 칭찬이 호출될 때, 그러니까 칭찬이 필요할 때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칭찬이 필요할 때, 진짜 칭찬의 효과가 killed. 약화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냄새를 한번 쭉 뭐 일단 선택지를 보면 이런 거에서 한글로 나와 있으면 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 칭찬은 아이의 감성 발달에 필수적이다.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 보상은 학습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에게 감정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중에서 일단 가장 짙은 향기가 나는 건 3번일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too often 뭐 이런 말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요지파음 문제에서 한글로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면 첫 문장을 읽고 나서 그다음에 선택지 한번 좀 훑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말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and praise is one way of expressing such feelings but 나왔을 때는 조심하고 but Only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Words are supposed to be rewards, reactions to positive reactions,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The ever, 저는 계속 읽고 있는 이유가 있어. The ever present danger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is that children may come to depend on them
and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prizes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Or if gifts are not guaranteed,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쭉 읽고 나서 3번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왜 처음부터 끝까지, 첫 문장 읽고 나서 쭉 끝까지 읽어봤냐면, 트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좀 본 거예요. 그쵸? 보겠습니다, 문자 씨.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자, appreciate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게 등장할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appreciate의 뜻은? 그렇죠. 고마워하다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appreciate가 고마워하다 말고 정확한 뜻을 사전에 보는 게 좋겠죠. 고마워하다 말고 이제 뭐 심사숙고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appreciate의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뭔가 그러니까 좀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라는 뜻인데 인정하다. 고마워하다도 되고 인정하다도 되는 걸 조심해야 되고 인정받다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appreciate가 앞에 어떤 명사가 하나 있으면 주어겠죠. 주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거면 반드시 수동태로 그렇죠. He is appreciated 하면 그는 인정받는다가 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he appreciates 하면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뭐 appreciate는 이거 가지고 단어를 연관, 단어의 의미와 연결해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appreciate가 인정하다든지 고마워하다든지 잘 알아보겠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어떻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다라 백승이한테도 보이시죠? 그렇죠?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넌 소중한 사람이야 이번에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 언어 잘했어, 그거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And praise is one way of expressing such feelings. 그리고 뭐가 뭐다? 칭찬이 한 가지 방법이래죠. 그렇죠? 뭐의 방법? 그러한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express, 표현하는 거고. 그런 감정이, 너 인정한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너 잘했다, 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express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But, 그러나, but이 나왔으니까 이제 칭찬의 뭐 안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Only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그 말이죠. Okay, 그래서 only after 주어부터 하면 누가 뭐뭐 한 이후에만 이렇게 주어 only after 주어부터 하면 누가 뭐뭐 한 이후에만 그다음에 예. Only after 주어 동사면 누가 뭐뭐 한 이후에만 뭐 엄마 저 게임 해도 돼요? Only after you finish your homework 뭐 이런 거 누가? 네가 숙제를 다 끝낸 이후에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읽기 같은 것도 모의고사 풀어볼 때 이제 praiseworthy 같은 단어들을 되게 많이 만나 볼 거예요. praiseworthy의 뜻은 칭찬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only after something, the something praiseworthy.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죠. something 같은 표현을 좀 지루하는 거. praiseworthy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거. 그 어순 아실 거고요. 어순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뭐 했을 때만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 그렇죠. 수행되었을 때만, 성취되었을 때만. 자, 얘는 이제 단어의 형태 가지고도 다른 유형 문제를 한다면 뭐 이게 accomplishing이냐 accomplished냐 전부 다 ed형 전부 다 수동태 주어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직 praiseworthy on something has been accomplished 되었을 때만 그럼 has been accomplished의 형태는 이때 완료 수동태라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오직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일이 수행되었을 때만 칭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저기 3번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Words are supposed to be rewards. Okay. Be supposed to do입니다.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는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Must나 should로 바꿔 쓸 수 있죠. Awards should be rewards. 그래서 뜻은 상은 뭐라야만 한다? 보상이 되어야만 한단 말이죠. 상은 보상이 되어야만 한다. Okay. Reactions to positive action.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 있는 중간에는 대시의 역할이 있는데, 이 리워즈라는 개념, 여기 사용된 리워즈는 다 상이 아니고 상의 뜻을 좀더 뭐랄까 디테일하게 설명하겠다는 거죠. 상이라는 개념, 여기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리워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가? 긍정적 동작에 대한 뭐? 반응,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또 이제 더 얘기하는 거죠. reactions도 리워드 설명하고, 뭐, honors도 마찬가지로 리워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고 또 뭐라 해야 한다? 존중이야, 존중. 뭐에 대한? 존중해서 뭔가를 잘한 것에 대한 존중이 되어야만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the ever present danger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is that children 어쩌고저쩌고 다 읽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렇죠 현존하는 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존재 그러니까 출석한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늘 출석한 아늘 있는 늘 항시 존재하는 그러니까 항시 존재하는 위협 그죠? 어디에, 뭐에 있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나냐 하면, 요것까지 가면, 라이브웨이 앞에까지 끝나는 거고, 미안, 여기까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항상 존재하는 위험인데, 뭐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실차, 그러니까, 뭐, 핸딩 아웃 소지 아널즈. 그러니까, 여기에 아널즈를 뭐로 바꿀 수 있냐? 프레이즈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뭐 존중을 그러니까 칭찬을 뭐 하는 건 어찌 뭐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 어찌 너무 어찌 너무 가볍게 보고 가볍게 light 가벼워 lightly 가볍게 그러니까 too lightly 우리가 위에서 하는데 다른 단어로 바꿔놓으면 too often이라는 뜻으로 너무 가볍게 너무 자주 이런 그리고 lightly가 often의 동의어가 되는 건 아닌데 이 글에서 느끼는 too often입니다. 너무 가볍게 그러한 칭찬을 이렇게 주는 것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늘 이런, 그러니까 막뭐 툭하면 막 칭찬했을 때, 툭하면 칭찬했을 때, 이런, 여기 뒤에 이하에 위험이 항상 뭐가 된다? 존재하게 된다. 애들 교육에 이러한 안 좋은 점이 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danger in handing up. 너무 그렇게 해서 가면, 너무 가볍게 그러한 존중을 막, 어떤 것 주는 거, 어떤 것 주는 것에 항상 선존하고 있는 안 좋은 점은, 위험한 점은, 애들 자녀교육에 좋지 않은 점은, 데디아, 겉만들어내는 데디아라는 것이다. 데디아, 그죠? Children may come to depend on them and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crisis. 우리가 이 데에 대해서 파악을 해놔야 되겠죠. Come to에 대한 얘기도 하고, 데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이 개들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우리가 알면 지나가야 되는 거고 일단 come to depend on 자 come to do의 형태죠 come to do의 뜻은 무슨 뜻이다? 오케이 뭐뭐 하게 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e to know 알게 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epend on 여러분들 gradually라는 어휘 아십니까 이제 gradually, G-R-A-D-U-L-L-Y. gradually 하면 서서히 조금씩 점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점차 뭐뭐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come to do 하면. gradually 하게, depend on 하게 된다. 오케이. 그다음 그 뒤에 나온 댐에 대한 얘기. 관계됨이, 아, 이 댐, 댐. honors 나왔어요. 영어로 such honors 있습니다. 그러한 인정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뭐 여기에 메인은 추측에 메인은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점점 뭐 하게 될까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안 좋은 점이라고 말이죠. 위험. 그러니까 막 칭찬해 준 것에 위험성은 이래놓고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그 honors에 뭐 하게 된다. 서서히 의존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의존하게 되고. and하고 do 사이에는 children이 생겼겠죠, 당연히. 그리고 children do, 애들이 한다, do, 무엇만 한다, only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만, 그러죠. 그러한 것, 애들이 그러한 것들만 계속 뭐 하면 되세요? 관계되면서 되죠. 그렇죠? 시작과 끝을 우리가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늘 파악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아, 잠깐만. 아, 그렇죠.
아닙니다. 요까지 가야죠. 끝까지 있고. 끝까지입니다. 그러한 것, 왜 끝까지냐? 자, 아이, 여기 children이 그런 것들만 한다 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만 한다. 그런 것도 이제 그들이 뭐 하는 거? 그들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뭐, 여기에, 그쵸.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거, 그들이 뭐 하게, result in, 뭔가 result in, 그렇죠. 결과를 초래하다, 그렇죠. 뭐 하게 될, 상을 초래하게 될, 그러니까 상을 받을 만한 것들만, 그런 것들만 하게 된다. That they know only those things. They children only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아, 이거 that they know 있고, 아, they know 있고, they know. They know는 삽입구야, 삽입구. 삽입구고요. That will result in finding it. 그러니까 그들이 알기에, 그들이 알, 그들이 파악하기에 삽입구다, they know는. 그래서 that이 주격 관계되는 거야, 주격 관계되는 거야. Those things that will, 그러니까 they know는 빼도 되는 거예요. That, those things, only those things that will result in finding it. 원래 평이한 관계태도를 바꾸면 real, 뭐야, only those things that will result in prizes 이런 거였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분도 조금 뭐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위험성, 뭐에 있어서 그러한 직찰로 가볍게 주는 것에 항상 존재하는 위험성, 애들 교육에 안 좋은 점은 뭐다? 아이들이 할, 뭐, 뭐한 그 칭찬에 뭐 소소히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생각하기에, 그들이 알고 있기에, 그들이 파악하고 있기에 상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도 궁극적인 모습이다 봅시다.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not to earn merit badges. 오케이, 그래서 뭐 배지는 특별히 어렵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했을 때, 이게 이제 칭찬을 했을 때 받는 상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merit badges가 prize, 뭐, 앞에 나온 단어로 바꾼, 그러니까, 내용, 이글 내용상 올리는 것은 뭐, awards나, rewards나, 그 다음에 뭐, honor나, 이런 것들이 merit badges라는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오케이, 그래서 if they are not sure, 만약 그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재생하는 또, 헤디아를 They can do well enough. 그들이 뭐할수 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뭐할 만큼, 뭔가 칭찬을 받을 만큼, 뭐, merit badge 할 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확신하지 못한다면, 못하거나, 또는 if gifts are not guaranteed. 그래서 여기 gifts도 always 계속 같은 말들이죠. honors, praise 통하는 말들이고. 상이 뭐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보장되지 않는다면. 너 확실히 상 받을 수 있어라고 guaranteed 되지 않는다면. 보장받지 않으면 guarantee. guarantee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보증서라는 뜻도 있죠. 보증서, 보장하다. 지금은 수동태로 계속해서 이 글에 눈에 띄는 점은 ed형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ing형 있는 건뭐 동명사의 그쪽에서 살펴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잘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거나 또는 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뭐할 수도 있다? 회피할 수도 있죠. 그러한 활동들. 그러한 활동은 뭐 그들이 잘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라든지 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아, certain. 특정. 그러한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단어로서의 특정한. 자, certain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보고 한정적이라고 그러죠. 한정적. 한정적으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특정한. 그러니까 앞에 be 동사가 사용돼서 소수령으로 쓰이면 확신하다. I am certain 할때 certain하고 certain activities 할때 certain은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ertainly be 동사가 나 이형식 동사라고 하죠. be 동사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와 함께 동사로 동사의 일부로 사용되면 항상 확신하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I'm certain. 근데 이와 같이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certain의 뜻은 항상 특정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애들한테 너무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받을 이만 골라서 하게 되고 뭐 뭔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있을까? 뭐 habit 이런 단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쵸? habit. 그 다음에 phrase 감정 필수적이다. 필수적인이란 단어는 위에 나오긴 했죠. 필수적인이 뭐였더라? critical, essential 이런 단어도 있죠. 어? fundamental. 그 다음에 칭찬을 남발한다라는 표현으로 뭐 여기에 남발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too lightly라든지 too often이라든지 too little 이런 너무 사소한 일, 너무 자주, 너무 가볍게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보상, 뭐 보상이란 말로 많이 나오고 있죠. 보상이란 말 뭐 보상, 여기서 이제 보상에 관계된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칭찬이라는 단어에 praise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존중이라는 의미의 H로 시작하는 honor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reward, award, 뭐 positive action, 그 다음에 뭐 honor 있었고, 그 다음에 gift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렇죠? pride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merit badge 이런 말들이 전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merit badge, award, reward, 뭐 honor, praise, gif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질적 보상은 학습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하는, 동기부여하다 볼게요. 동기를 부여하다가 뭐였어요? 그쵸, 모티베이트였죠.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챈스, 기회라는 단어 많이 챈스라고 같은 말이 뽀로 시작하는 그쵸, 오퍼튜니티. 그래서 내용파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면 이제 크리티컬 같은 말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sense of self-esteem, when given. 자, when given 부분 복종을 하면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given 인포라지아 이 형태여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앞에 뭐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죠. phrase is given인 거죠. phrase가 give 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 too often은 해석이 잘 될 수 있어요. when phrase is, 그러니까 여기에 phrase is가 생겼다는 것도 참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요. too often까지도 뭐 when phrase is given too often까지가 잘 이어지고, 근데 for too little를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s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phrase를 too often, or too often for too little, 사소한 일에 좀 너무 자주 하는 것 대신에 is가 왔다는 거. Here's the impact, it, 뭐, impact, effect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ll for, 뭐 하나, call for, 능동태로 쓰인 call, 그쵸, 뭐 소환하다 이 뜻이죠, 소환하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필요해 하는 걸 call for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 it이 계속해서 뭐 대신 왔냐, phrase 대신 왔으니까 phrase가 누군가를 소환하진 않겠죠. phrase가 소환될 때 네가 있어야 할 순간이야 일이 오렴 할 때 이렇게 쓰였다는 거. 그다음에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이 기억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cold food도 마찬가지였지만 value가 가치를 인정하다, appreciate가 인정하다니까 전부 다 받는 형태의 수동태 이 기억, valued, appreciated.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명사 of expressing이 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현의 방법, way of expressing 해야 되겠죠. There's such feelings, but only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그 다음에 has accomplished의 형태. 그러니까 something praiseworthy가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수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완료시되니까 has been PT예요. 현재 완료시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The original is supposed to be. 그러니까 so be supposed to be, should be. Award should be rewards. Award는 rewards가 되어야 한다.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are supportive.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o 전치사죠. to 전치사니까 이거 같은 걸 to then인 거죠. Reactions to then, 그것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뭐, others for, 마찬가지 여기도 to 뒤에 명사 온 것처럼 for 뒤에 명사 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 이렇게 이번에 I am 명사 와야 되는 거. The ever present danger. 그 다음에 ever present danger의 의미가 상존하는 위험성. 늘 존재하는 위험성, 예를 들어 ever present 이런 형태, ever present랑 뭐 praiseworthy나 비슷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형용사라서 자주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in doing 뭐 있죠? in doing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뭐뭐 할 때, in handing out such a to my mom 가볍게 그할 칭찬을 건네주는 것에 항상 존재하는 위험성은 겁만드는 대신과 이런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completely depend on the others and they children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that will work in place인데 삽입 they know 그들이 파악하기에 뭐를 초래하게 될, 상을 초래하게 될 것들만 하게 된다. If they are not sure, if they are, 여기에 대신 바꿀 수 있는 건 if they are 판단으로 바꾸면 될까요? 확신하지 못하는. 한 단어. Not certain이지. Not certain은 한 단어가 뭡니까? Uncertain인 거죠. Uncertain. 그쵸? If they are uncertain,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는 여기 지금 비동사 if 앞에 여기 uncertain 쓰면 여기에 certain하고 여기에 uncertain 관련이 있는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서술적으로 쓰였으니까 부각신하는 확신하지 못하고 얘는 특정한 게고 그 다음에 뭐 enough to do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부사적 공부죠. They can do well enough. 너희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뭐 하기에 to earn merit badges. 칭찬 배지를 받을 수 있을 것같고 or not guaranteed. gifts가 여기 이제 award, reward의 의미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상이 보장되겠죠. 계속해서 수동태. are not guaranteed. children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23번. 글 주제 파악하기. 글 주제 파악할 때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문장 좀 첫 문장이 지나치게 짧거나 어렵다면 한 두 문장까지 첫 문장이나 첫 문장 둘째 문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f you've ever seen a tree stump, you probably noticed that the part of the stump has a silver ring. 네, 이걸 뭐 우리가 뭐라고 불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나이테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과학적인 글일 수도 있습니다. 글래동구가 어떤 뭐 나이테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나이테에 대한 비유적으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부분인 거죠 이거. If you ever see a tree stump. 만약 네가 나무 굴터기도 나무 굴터기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notice 뭐 하나 알아차리는 거 아니죠. 대 건반전 무슨 권한에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stuff had a silver ring. 그래서 뭐 굴터기의 제일 부분이 뭐가 볼까? 꼬리에 연속되고 연속된 꼬리죠. 꼬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마 알아차렸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연습을 해보면 use of all trees to find direction. 네, 뭔 소리예요? 디렉션의 의미는? 방향이죠, 방향.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뭐 쓰겠어요? 네, 그리고 얘는 뉴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뉴스라고 읽으면 그렇죠. 왜 뉴스라고 읽어야 돼요? 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기서요? 나이 많은 나무의 사용이 뭐하기 위하여?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나이 많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주제일까? 그러면 이 글 전체가 과학적인 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raditional way to predict weather. predict 어떻게 하다니까? 뭘까? 그렇죠.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들. 알고 왜 다리가 쓰지 비가 오면 안 된다. 제비가 낮게 날면 제비가 안 보여요. Difficulty in measuring a tree's age. 그래서 직접 나무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나 나무 나이는 알기가 어렵더라. Importance of protecting local tree. 그래서 뭐 중요성이네요. 뭐 있어서 국내에 사는 나무들의 보호. 그렇죠. 지역 어떤 그 지역의 특색적인 나무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네요. Three winds suggesting the past climate. 네, 그래서 past climate
과거의 기운도 공격이 수준일 때는 그렇죠. 암시하다. 그렇죠. 주장하다가 아닌 거죠. 암시하다. 그럼 얘는 왜 입고 다니냐면 이런 그런 거지. 그래서 나무의 나이대인데 뭐 암시하는 뭐를 암시하는 과거의 기운을 암시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봤는데 비유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전체적으로 선택지가 다 과학적인 것들이고요. 전문장 읽어봤고요. 오메가 비어야블 씨도 트리스톰 유포를 넣는 데도 탐험 많이 되던데. When these rings can tell us how old the tree is and what the weather was like during each year of the tree's life. 오케이, 다 고르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죠? 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다 골라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because trees are sensitive to local climate conditions such as rain and temperature. They give scientists some information about what areas of local climate in the past. For example, tree rings usually grow wider in warm, wet years and are thinner in years when it's cold and dry. If the tree has experienced stressful conditions such as drought, the tree might hardly grow at all during that time. Very old trees in particular can offer clues about what the climate was like long before the humans were recording. 그 답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파악해보면 이 these rings 발표해서 these rings can tell us how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나이테는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간접 부분이죠 이거.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보 첫 번째 정보는 나무의 나이가 얼마인지 나이테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나이테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날씨가 어땠었는지 시계가 바로 건 그렇죠. During each year of the tree's life. 그러니까 뭐 어떤 것마다 어떤 것마다 그렇죠. 매년 말아야 돼. 매년마다. 그렇죠. 뭐의 나무의 일생의 매년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나무가 뭐 하고 나이트가 20개다. 그렇죠? 그리고 20개면 내가 한 20살쯤 됐는데 그 나이트를 잘 살펴보면 그렇죠? 바로 이제 바깥쪽하고 제일 가까운 게 제일 오래된 나이트겠죠. 그렇죠? 안쪽으로 갈수록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나이트겠죠. 바깥쪽으로 자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나이트를 관찰하고 아 얘가 20년 전에 날씨가 이랬구나. 그렇죠. 안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과거에 1년씩 과거의 날씨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 그렇죠. What the weather was like during each year. 나무의 일생이 몇 년마다 어땠는지 왜냐하면 왜 알 수 있냐 하면 날씨가 어땠는지 왜 알 수 있냐 하면이죠. 왜 알 수 있냐 하면 trees are sensitive. 나무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예민하기 때문이죠. 민감하기 때문이죠. sensitive skin. 그쵸? 어, 많이 좋아졌네? 됩니다. 네. 누구에게도 이거 치사투죠. 예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쵸? 그 지역 기후 상태도, 그쵸? 지역, 로컬, 지역의 climate condition, 기후의 상태도, 날씨의 상태, sensitive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local climate condition 해놓고 이제 그 지역의 기후의 상태라고 해놓고 이제 그게 뭔지 서치에 예를 들어서 기후 상태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rain and temperature, 뭐와 같은, 비와 온도와 같은, 비와 온도와 같은, local climate conditions에 sensitive 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day에 대한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day는 뭐? trees? rain temperature? they give scientists some information about that they will look for in the past year? rings. 나이테도 나이테, rings give. 나이테가 준대요, 누구한테. 그렇죠. 몇 가지 정보를 준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한번 먼저 하고 지나갈까요? 대세에 대한 얘기. About that area's local climate in the past.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 지역이란 뜻이죠. 그 지역의 말고 area 한 지역 그 해당 지역의 뜻으로 그 대포갈 때 되십니다. 그 지역의 과거 그 동네죠 동네 기후가 어땠는지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과학자들에게 나이테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대안법 자 문화들까봐 예쁘게 대답을 나오면 되게 고마워하라고 또 혹시나 여기까지 다가 됐을 뿐이 읽으면 좀더 이해가 쉽다 Three rings usually grow wiring more than ears 자 그럼 되겠죠? 그래서 three rings가 usually grow 그래서 나이테가 뭐한대요? 그렇죠 어떻게 더 넓게 그러니까 더 넓고 색깔은 깃털 여튼 색깔이죠 그래서 더 넓게 자란다 in warm red ears 그래서 어떤 따뜻하고 습한 연도에 있는 and 뭐 and 뒤에 r가 나온 이유는 and하고 알파에 three rings가 이렇게 보이죠 three rings are thinner thinner 어떻다 더 얇다 thinner 하면 더 얇은 in ears very cold and dry 왜 그런 얘기 한번 볼까요? 왜 그런 얘기 했을 때 춥고 건조했을 때 연도는 남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연도는 연도 때 어떤 그러니까 be when이 관계 부사일 때하고 접속사일 때 약간 구분하기 여러분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 ears 나 in ears 그러니까 in ears i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사실 한 덩어리야 그리고 in ears가 포함되어 있는 한 덩어리는 when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얘가 아닌 얘만 분리해서 아마 얘 관계사가 시작된 거고 ears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그리고 건조한 연도에는 thinner 뭐야 할까 그 다음에 if the tree has experienced stressful conditions 그래서 만약 나무가 뭐 했다면 경험했다 견뎠다면 이 말이죠 뭐를 견뎠 뭐를 경험했다면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뭔지 누군가가 예를 들고 있죠 such as 꽃선호 such as drought 뭐예요 가뭄이죠 반대말은 flood죠 FLOOD 아, drought 가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뭄과 같은 stressful conditions를 experience했다면 the tree might probably grow. 그래서 하늘이 많이 나와서 알죠? 그렇죠? 거의 오버하면 내 안에 다 있다. 그렇죠?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At all during that time 그냥 that time은 during the drought during the stressful conditions입니다. 누가 add 뭐 여기 시간을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혀 아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뭐이 안에 not 들어있고 뭐예요 이거 not add 이거 부정어의 강조죠 거의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during that time 그 stressful한 time 또는 that time은 stressful condition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Where are trees in particular? 자, in particular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particularly죠, particularly. 그래서, 그러니까 particularly 쓰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particularly very old trees can offer. 그러니까,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어떨 때쭉 얘기하다가 특히 예들을 보세요. 찍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정보의 범위를 뭐할 때, 포커싱을 줄 때, 그러니까 집중시킬 때. 특히 예들요, 특히 예들. Particularly, where the old trees can offer. 그래서 매우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줄 수가 있답니다. 뭐를 힌트죠? 뭐에 대한, what, 뭐 하는 것이죠? About what the climate was like long before measurements were recorded. 관계대명사 아니고 의문사입니다. 그렇습니까? Okay. What the climate was like?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라고 물어보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날씨가 어땠었는지 있습니다. 날씨가 어땠었는지. 기운이 어땠죠. What, 그러니까 was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간 what이었는지. 오케이 날씨 기후가 어땠었는지 what 같았었는지 long before 주어동사라면 뭐 뜻이에요? 뭐뭐가 훨씬 이전의 뜻이죠 뒤에는 주어동사가 올수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long before measurements were recorded 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뭐 하기 훨씬 이제 measurement가 뭡니까? 측정이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측정이겠어요? 기후에 대한 측정이겠죠.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측정이 모델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의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나무들이 뭐 몇백 년 산 이런 나무들 되게 소중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잘라서 연구할 수는 없겠고요. 뭐 CT 같은 거 찍어보겠죠. CT 같은 거 찍어갖고 나이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네요. Special ways of predict weathers.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문법적인 전체적으로 크게 뭐가 보고 있냐? 뭐 일단 경우를 보고 있네요. You probably noticed that 것만 들은 뜻이죠. You probably knew 이 뜻이죠. Notice가 know하고 통하는 단어라고요. 알다, realize, notice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Telescope had a series of rings. Rings can tell us. 네, 테디 뭐 정보를 주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된 구조는 tell, a, b인데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중간 명사 역할한다. 근데 무슨 뭐가 간접 부분은 무슨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아 on the it is 형태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and 계속해서 간접입니다. What the weather was like? Only what the weather was like? Only what the climate was like? 같은 간접인 부분도 보이겠죠. 날씨가 어땠었는지 기후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bring it to your ear of July. Because trees are sensitive to local climate conditions, such as rain and temperature. 네, 데이가 어디에 맞는지 파악하고요. Rings, rings, this is the rings, rings, I think it's an information about. 그다음에 depth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지역의 local climate, 과거의 그 지역의 지역적인 기후가 어땠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 For example, three rings in general go wider in one than the others. Hey, three rings in general go wider in the years. The only one that you can think about will. If when is it fallen by? If the tree has experienced the stressful conditions of the wild, the tree might be hardly well at all. Not at all. If that's the hardly to the wild, then 전혀 무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무모하지 않는다. In that time. 패타임이라는 순간, 스트레스폰 컨디션 수준이 뭐 좌우하죠. 네, in particular, in particular, 여기 쓰는 좋을 텐데, 뒤로 보내고 합니다. Particularly, there are trees can offer to the world and the kind of life one. 또 내가 맞춘 걸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특별히 뭐, 이 문제는 쉽게 하려면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조절적으로 쉬운 문제였으면 나올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4는 다음번에 볼 거고, 일단 틀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몇 번 볼까요? 아, 근데 25 지금 보고 있는데, 25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29 하고, 31이었나? 두 개? 오케이. 자, 우리가 참 중학교 내내 문법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법 잘 틀린다. 실수를 했다! 명예에서. 중요시했다. Okay, bad lightning can increase stress on your, 그니까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이거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죠. 얘는 왜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그럼 뭐 하는 데이지냐, 뭐 이런 것도 있죠. Okay, bad lightning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as it can light that is too bright or light that shines rapidly into your eyes. Okay,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뭐 내용 파악도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이런 건데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뭐할 수 있다 그럴까? 증가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가해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애들은 뭐 하는 게 있을까요? 뭐 했을 때 and can like that is to write? 그럼 can은 왜 저기 있지? and can like that is to write. 그럼 그 뒤에 이 that은 또뭐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나 light를 표현한다. 뭐 일단 or light that shines redly. 뭐 하는 대신 뭐야? 관계대명사 대신다. 시작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 그렇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관계대명사 맞습니까? 그렇다면 directly를 봐야 돼. 왜 directly는 두 꼬라지가 맞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디렉트냐 디렉트리냐 이거거든. 그래서 디렉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하는 일이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그렇죠. 샤인즈를 꾸미고 있죠. 그렇죠. 어찌 비추다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비추다. 어찌 비춘다? 직접 비춘다. 어찌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Well, lightly can increase stress on your leg as can light that is too bright. 도치대 끝났다고요?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As light가 만약에 it이라면 as it can. 근데 as it can 해도 can 뒤에 어울릴 아 이 light가 동사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 뜻은 뭐하는 뜻일 수도 있겠는가 참고 막상 에디션 라이트 에디션 좋아 답지 좀 보자 답지 해설지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그냥 해석만 쭉 나와 있지 뭐 그렇지 애드가 처음 뭐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뜻이 뭐 이곳은 29번이지 그러면 라이트는 명사인데 그러면? 소위 무슨 이거 일단 캔 뒤에는 이 일이 일어난 거야. As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치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light that is too bright 있죠. Light that is too bright는 이시고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As 그러니까 원래 문장 이거였어. 원래 문장은 그리고 얘를 떼가지고 여기다 넣는 게 좋아요. Bad lightings or 이렇게 하는 거예요. Bad lightings or light that is too bright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조명과 그리고
어떤 너무 밝은 조명이 이 녀석들이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그래, 이런 문제였어.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 지금 주어를 배드 라이팅뿐만 아니라 잭까지 너무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치시키고 막 주의껍질 만들어 놓으니까 뭐 회사 가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충 해보면 too bright 이런 것들이 뭔가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이런 얘기는 bad lighting 이런 거 나왔으니까 좋지 않은 조명이라든지 너무 밝은 조명들이 increase your eyes 할수 있다는 거. 오케이. 오늘 light and shine brightly eyes. 이것도 다 그렇죠. 이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나 또는 너무 밝은 빛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눈에 직접 여러분들 눈을 직접 비추는 불빛이 increase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 as는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뭐뭐와 더불어서 뭐뭐처럼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할수 있다. 얘 이런 것도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할수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fluorescent 이런 잘 모르는 말 단어가 있네요. 근데 밑에 나와 있네요. fluorescent lightning can also be tiring. 오케이. 그러면 여기 tiring이 맞습니까? 그 tire의 뜻이 뭐고? 피곤하게 하다라고 해갖고 형광등이 피곤해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형광등 또한 말이니까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타이어링 뒤에 생략된 말은 타이어링 your eyes인 거예요. 형광등 또한 여러분들 눈을 피로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에 좋지 않은 조명에 대한 불 라이트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조명에 대해 너무 밝거나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밴 라이트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집에다가 하얀색 등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외국 가면 그렇게 조명을 사는 집이 잘 없어요. 집 안에 큰 등은 좀 어둡고 노란색 등이래요. 그리고 뭐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나 하얀색 주황색 등을 쓰고 잘못 조명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다음에 what you may not appreciate is that the quality of life may also be important. 예, wha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What you may not appreciate is that the quality of life may also be important. What은 뭐하는 거죠? 관계된 형상 거죠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appreciate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마워하다. 아니죠. 고려하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appreciate 아까 나왔었죠. appreciate. 인정하다도 되고, 고마워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식하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동사로 또 가치가 오르다. 뭐 같은 단어인가? 맞습니까? 막 서로 단어들이 뜻이 좀 관계가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습관에서 이 단어들이 서로 관계, 한 단어가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건 해석이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you may not appreciate의 뜻은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인식하지, 그렇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은, 대신 겉 만드는 대신 뻔하죠. 거시, 거시다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들어가는 거. 오케이. 누가 어떻다라는 거시다 이거 있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what you may not appreciate는 이제 the quality of life. 뭐의 뭐가 빛의, 그렇죠. 품질이 may also be important. 어떨 수도 있다. 그렇죠. 중요할 수도 있다. 빛의 품질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제 그 형광등 같은 거 보면 형광등 여기 밖에 보면 60Hz 뭐 몇몇몇 헤르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1초에 우리 눈에는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죠, 형광등이. 근데 60Hz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은 1초에 60번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조금 저가형 보면 그게 수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1초에 깜빡이는 횟수가 매우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빛의 품질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may not appreciate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most people are happy still in bright sunshine. This may cause a release of chemicals in the body that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죠. Okay. Release of chemicals in your in the body. Release of chemicals in the body. 신체 속에서 뭐의 뭐? 화학물질의 분비. 그렇죠. 호르몬 분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Most people are happy.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은 보이죠. 어디에서?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이 말이죠.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그 다음에, 디스는 문장 전체에 오고요. 그쵸? 사람들이 밝은 빛 아래에서,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는, 그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Because, 유발시키기 때문이죠. 뭐를? 몸속에서의 어떤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가 떴을 때, 이제, 맑은 날씨에 햇빛 밖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 같이 일광욕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덜 그런데,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해만 뜨면 일광욕을 하는데, 그쵸? 걔들은 우통 맨날 깐다고 그러는데, 공원 같은 데서 하고, 선샤인을 받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유가 바로 햇빛을 받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세라토닌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세라토닌 같은 그런 케미컬들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출을 뭐할수 있기 때문에,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일단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까? 오케이. 보통 뭐 하는 겁니까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얘는 뒤에 불링의 형태가 되어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에 보면 불링 모르고 온대요. 뭘 모르고 온답니까? 감정적 잘 지내는 나잘 지내고 있어. 행복한 기분이라고 하면 되게 보수적인 일이 있지만 그렇죠? 행복을 몰고 오는 이라는 뜻이고 행복을 몰고 오는 누가 행복을 몰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행복을 몰고 오는 겁니까? 케미컬즈죠 선행사가 그래서 더 케미컬즈 브레이크 되는 거잖아 더 케미컬즈 세라토닌 같은 그런 화학물질들이 그러니까 선행사가 케미컬즈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this may cause 그러니까 this는 bright sunshine이라고 볼수 있겠죠 bright sunshine may cause 밝은 햇빛이 뭐할수 있기 때문에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화학물질의 분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이 어떤 that bring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행복의 기분을 이렇게 몰고 오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artificial light. 자, 지금 이제 뭐예요? sunshine하고 비교 거죠, 지금부터. sunshine하고 뭐 비교하고 있다?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을 artificial light라고 그리고 artificial. 엄청나게 등장하게 될 단어죠. 같은 말은 man-made light, man-made light. 오케이, 그 다음에 artificial light, which typically contains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 여기겠습니다. 위치 뭐한 거네요? 관계대명사 그쵸? 못하면은 뭐로 바꿔줄 수 있어? And it 그렇다고 그 있으면 뭐 대신 왔어? 그렇죠. Artificial light 좋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마치 모처럼 역할을 하니까 삽입구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삽입구라는 얘기는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빼내면 뭐가 되는 겁니까? Artificial light to mass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습니까? Artificial light. 아마 이런 거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눈물이 됐다. 그렇죠? 그럼 얘도 당연히 눈물이 나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해석까지 해석, artificial light 해석까지 해석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Artificial light, which typically contains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 does not seem to have the same effect on moon that sunshine, sunlight has.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 일단 바꾸고. 뭐한데? 눈물 밑에 sunshine has. 오케이. Because it does not seem to have the same effect on moon that sunshine, sunlight has.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는, 그쵸? The same. 그쵸? 어떤 더 same 들어가면, the sunlight has the same. 네, 더 이펙트인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니까, 네, 그래서 누구는, 인공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공조명은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은 어떤데? 도대체. typically, usually랑 똑같죠? 그렇습니까? 보통 뭐 한다? 갖고 있는 거죠. has, 뭐, contain has라고 하면 되죠. 어퍼하고 있죠. 뭐만 갖고 있습니까? 소수의, 오직 소수의 뭐 갖고 있답니까? 화장. 화장. 빛의 화장.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에서 워낙 많은 물질들이 한꺼번에 태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 아주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파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가시광선 이외에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초량의 X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근데 얘를 가지고 얘는 안에 넣을 수 있는 물질 개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밖으로 뿜어나오는 웨이브랭스가 모든 파장을 다 뿜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뭐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뭐 그런 뭐 자외선이라든지 자외선 많이 쬐면 물론 안 좋지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티피셜의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artificial light는 주로 보통 있듯이죠. typically, usually, normally, commonly. 그니까, 가지고 있는 뭐만 짧게 몇 개의 소수의 파장만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설명하고, artificial light에 대해서 설명한 삽입구고, artificial light does not seem to have. 그니까, 안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뭐라고 하고 있다? the same effect. 같은 효과죠. 뭐에 끼치는 효과예요? 그렇죠. 분위기에 끼치는, 그렇죠. 분위기에. 누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햇빛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햇볕 쬐고 있어요. 기분 좋고.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햇볕이 짜증난다? 뭐, 하여튼. 그런데 느껴본 적이 있으면, 뭐, 햇볕이 좋다. 뭐, 이런 거, 인공조명 아마, LED등입니다. 뭐, 아마 쬐고 있어봤자, 좋아지고 얘기는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 하도 많은 파장들이 오고 그것이 다양한 자극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서 뭐 세라토닌 같은 그런 것을 릴리즈 시켰기 때문에 얘는 그걸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ry experimenting with working by a window or using full spectrum bulbs in your desk lamp. You will probably find that this improves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트라이 뒤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쵸? 시도해보는 거죠. 그쵸? 그쵸? 시험 삼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페리먼트 해주든 실험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벌브가 뭐예요? 전구를 얘기하는 벌브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험 삼아 실험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도 시험하다는 뜻이 있는데 trying trying. 그래서 시험 삼아 실험해봐라. 물건 뭐 한 곳으로 그래서 뭐 어디서 창가에서 그렇죠? 창가에서 일을 하면서 한번 실험해보거나 아니면 여기 맞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or가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병렬 구조인데 여기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with working or with using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얘는 굳이 with work 그러니까 with working by a window 요게 A인 거야. 그렇죠? 요게 A고 그다음에 using full spectrum bulb 이게 B인 거야. 그러니까 with A or B 구조에서 A 자리에 동명사가 없거든. 그렇죠? 그럼 B 자리에도 뭐올 수밖에 없다? 동명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요렇게 하거나 또는 요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걸리잖아요. Working by a window 하거나 using full spectrum bulbs 함으로써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with doing도 by doing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함으로써. 창가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풀 스펙트럼 전구를 사용함으로써 시험 삼아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in your desk lamp에다가 여러분들 책상 램프에다가 풀 스펙트럼 벌브라고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풀 스펙트럼 벌브의 특징은 a lot of wavelengths of light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많은 파장의 빛이 나오는 풀 스펙트럼 벌브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You will probably find. 뭐, 여러분들 아마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깨닫게 될 것이다. That. 그러니까 this에 대한 얘기. This improves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그러니까 this는? 그. Working by a window or using full spectrum bulbs in your desk lamp. 창가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게 공부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데스크랩에다가 풀스펙트럼 벌브를 사용하는 것이 뭐한다? 형성 생기는 거죠. 뭘 형성시키니까? 여러분의 작업 환경의 질을 형성시키게 된다는 것을 파인 다음에 될 것이다. 좋다. 오케이. 또 계획도가 뭐그 외에 보이는 것들은 bad lighting can increase 앞부분에 좀 쓸데없이 지저분하게 놨어요. 뭐 접촉사를 쓰고 노출을 시키고 뭐 bad lighting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그다음에 뭐 light that is too bright 여기도 말하자고요 can increase 힌트는 can 마찬가지로 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할수 있다 누가 Light that is too bright. 너무 밝은 빛이다. 상관없이 그 빛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all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도치도 시켰다가 all 썼다가 원래 all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그다음 그 뒷부분을 어떻게 이게 어디서 주정을 했고요? 네온타 뭐 너무 궁극적으로 내가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lighting and tiring이 될 수밖에 없고 형광등이 뭐 피부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여기다가 뭐 that 이런 거 쓰면 톡톡 오지 마시고 얘는 뭐 하시고 so thing that you may not appreciate 그다음에 appreciate가 바꾸는 느낌이 있죠 연속해서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appreciate의 다양한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빛의 품질이 may also be important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빛의 품질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는 얘기는 빛의 품질 여기서 빛의 품질은 뭘 가지고 구분했습니까? 밑에 우리가 쭉다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가 있느냐 아니면 뭐냐 full spectrum이냐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뭘 얘기하는 거야? 스펙트럼의 영역풀이 여기인데요. 그렇죠? Wavelength of light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퀄리티 오브 라이트라고, 뭐에 따라서 이건 이 라이트는 퀄리티가 하이 퀄리티야. 스펙트럼의 개수가 많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은 라이트야. 스펙트럼 개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태양광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요 인간에게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6500K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 보면 이런 색깔, 여기 있는 이런 조명도 보면 6500K라고 써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메인 조명들은 5000K를 쓰거나 아니면 3000K 이렇게 노란색에 가까운 걸 메인으로 쓰고, 책상에 있는 건 6500K를 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집, 여러분들 장가 가서 집 꾸밀 때 참고하시고요. 모스트,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뭐야, 브라이트 선샤인을 받으면서, 밝은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제 행복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 다 이유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Most people are happiest in bright sunshines. 그 다음에 bright sunshines, this one says this. Bright sunshine may cause beautiful chemicals in the body. 때뿐만 아니라 브링의 형태도 중요해서, 브링스가 아닌 이유가 chemicals 브링이기 때문에, 브링스 하면 안 되는 거. 여기 메셔널 웰딩 라이트 위치, 여기에다가 데스 놓고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죠? 대소수목국에서는 데스 못 쓰죠. 그다음에 end it 이런 거 넣을 수 있다. 네, typically contains의 형태도 잘 봐주세요. contain이 아니고 containing이니까, artificial light가 컨테이너니까. 어디야, 뷰. 해석은, 인공 조명은 오직 아주 몇 개의 포장만 가지고 있는데, not simple hat.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the same effect.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상 the same effect는 뭐예요? 여기서 the same effect는, the same effect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좀더 많이 분수와 분수가 같은 효과. 뭐 디모션 웰딩을 뭐 하는 브링 하는 케미컬즈의 분수를 초래하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임 이펙트를 뽑고 얘를 뭐 설명하는 걸로 만든 거 공부를 할때 코즈 릴리즈 오브 케미컬즈도 많이 됐고 웰딩. 그거는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배수였고요. 배수는 나이트 헤드, 파이 스펜 런팅, 스펜 런팅 형태, 수영 타면 해드라는 거고, 파이 투 스펜 런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서 수영을 말하는 거, with working by 창가에서 작업하는 거, 또는 using full spectrum body 있는데, 책상 램프에 full spectrum 전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수영을 해봐라. We'll probably find that 이러한 행동, 기스가 가리키는 내용, working by a window or using full spectrum bulb in your desk 라는 이야기는 alternative working world, 작업 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직 멀었어, 술 끊는 거. 오케이. 빈칸 추론이네요. 빈칸 추론. 빈칸 추론에서, 자, 빈칸 추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어를 추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이나 어떤 구나 절을 추론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단어 추론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Unrivaled네요. Unrivaled가 뭐예요? Unrivaled. 그렇죠. 경쟁자가 없는, 그렇죠. 경쟁 대상이 없는 압도적인 말이죠. 가 learned. 좀 배운 학식이 있는 이런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universal. 여러분들 USB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
그래서 USB 할때 U 가서 유니버설 해첫 글자죠. USB가 유니버설 버스 시리얼 버스의 약자죠.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의 약자가 USB고. 유니버설의 뜻은 범용의 여기저기 다쓸수 있는 범용. 여기도 적용할 수 있고 저기도 적용할 수 있는. 왜 USB? 여기 USB에다가 마우스를 연결하면 마우스가 컨트롤되는 거고, 키보드가 연결됐으면 키보드 컨트롤되는 거고. 옛날 컴퓨터도 여러분들 모를 텐데, 옛날 컴퓨터에는 마우스 끼우는 구멍 PS2 따로 있었어. 프린터 끼우는 구멍 따로 있었단 말이야. 생긴 게다 달랐어.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 뒷면 백판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연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마다 맞는 포트를 다 따로 모양이 다 다른 걸 만들어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USB 범용, 그러니까 범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마우스 꼽으면 마우스를 쓸수 있는 거고, 프린트 꼽으면 프린트를 쓸수 있는 거고, 이게 범용. Ignore는 알죠? 무시당한. Challenge는 도전받는,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첫 문장 Creativity로 시작하겠습니다. Creativity is a skill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Okay. 자, 딱 봐도 General Belief를 깨고 싶다는 얘기, 냄새가 막 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깨고 싶다. 너 이런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이글의 냄새가 확 나죠. 그니까 첫 문장의 뜻은 창조는 능력이다. 오케이. 여기에 휴먼 있죠, 휴먼. 휴먼은 형용사인 것 같죠? 딱 봐도. 그쵸? 그쵸? 휴먼 저 형용사일 수밖에 없잖아. 왜 그래? 유니콘이가 있어, 유니콘이. 유니콘이가 또 뭐예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오지, only의 의미죠, only. 뭔가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용된 구조, 위부터 시작해서 사용된 표현은 consider, 그거 얘기하기 전에, 사용된 구조 얘기하기 전에, 여기 생략된 게 있어. 그렇죠. 대신 어디 생략됐어요? 위 앞에 생략됐죠. 그렇다면 그 대신 뭐 하는 대신데? 형용사죠. 그럼 선행사는 뭐예요? 스킬이죠. 그럼 스킬이 어디로 들어가요? 컨시더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사용된 구조가 뭐예요? Consider A 어떤인 거죠? Consider A 어떤. Regard A 어떤 이런 거 있죠. Regard A as B 이런 것도 있고. Consider A 어떤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예요. 그렇죠. A가 어떻다고 여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휴먼의 뜻은 뭐겠어요? 인간의 뭐 여치겠죠. 그렇죠. 인간의 사람의 뭔가 사람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human like를 보고. 그러니까 creative is a skill. 그래서 창의성은 뭐다?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는 기술이 되는 거. 그래서 어찌 어떻다고 여기는 독보적으로 인간의 것이라고, 인간 소유라고 여기는 기술이다. 창의는 우리가 보통 독보적으로 인간에게 속했다고 여기는 기술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편해요. 그게 아니거든 이말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딥 서포팅 센텐스가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첫 문장에 For all of human history, we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그래서 For all of human history, 인간의 전 역사 동안, 이 말이죠. 인간의 전 역사 시대 동안, we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beings의 뜻은? 존재죠, 존재. human being. 이란 말 많이 못 봤나요? human being. 인류를 human being이라고 해요, human being. 존재, being.
이 문장의 뜻은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for human history 동안 we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우리가 뭐였다?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죠. We have been 썼으니까 현재 완료 계속적으로 보이죠. 지금 상에서 제가 플러스 birds가 나오고 있네요. Birds can make their nests, ants can make their hotels, but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the level of creativity we human display. 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난 다음에 버시란 말이 나왔죠. 그쵸? 이 버스는 전체 내용을 뒤흔드는 버스인가요? 문장 내에서의 버스인가요? 그렇죠. 문장 내에서의 버스인 거죠, 이거.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네. 버스나 하우에서 나오면. 맞습니까? 전체를 뒤집는 건지, 그 부분, 일부분만 뒤집는 건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새들은 뭐할수 있다? Their nest.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nts can make their hills. 개미들도 그들의, 뭐, 여기는 뭐, 마찬가지, 이것도 사실 nest죠. 뭐, 사는 둥지를 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엉덩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개미집이겠네. 개미집을 만들 수가 있지만, 오케이. No other species. 이런 걸 보고 무슨 주어라 할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주어?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부정주어라 합니다. 부정주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mes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the level of creativity we humans display. 그래서 comes에 대한 얘기.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냐 이거 아니지? 무슨 얘기? No other species. No other species.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species가 단수죠, 이거. 맞습니까? species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시 S 붙었다고 복수가 아닌 녀석이죠, 녀석.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어떤 녀석이냐 하면 단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입니다. species는. 그러니까 fish 같단 말이에요. fish. 우리 fish가 단복수 같죠. species. 반복 수용도 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컴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알아두셔야 되겠죠.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the level of creativity in human display.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에 생략된 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위 앞에 뭐? 대시 또는 위치 그렇죠?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선행사는 The level of creativity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The level of creativity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창의력의 수준 그렇습니까? 창의력의 수준과 그거랑 클래스가 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but부터 해요. 그러나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그래서 지구상에 그 어떤 다른 종도 범접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 To the level of creativity, 뭐의 수준, 창의력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 We human display, 뭐 display 대신 쓸수 있는 건 show, 그렇습니까? 굳이 디스플레이 쓸 필요 없죠, 그렇죠? 인간이 보여주는 이 말이죠. 인간이 보여주는 뭐 present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We humans present. But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the level of creativity that humans present. 인간이 보여주는 수준의 창의력에는 그 어떤 지구상의 생명 종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하우에 어떻습니다. 전체를 뒤집는 게 뭐겠습니다.
전체를 뒤집을 때가 됐죠, 사실. 이런 얘기. 이 정도 되면, 아, 이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을 깨는 글이구나. However, just in the last decade, we have acquired the ability to do amazing things with computers like developing robots. 오케이, 그래서, decade, 10년, 뭐, 그 다음에, acquire, 얻다, 획득하다. 오케이, 이 정도 됐습니다. However, just in the last decade, 그러나, 그렇죠. 지난 10년 정도라는 just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짧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꼴랑 이런 뜻이죠. 지금 just인가. 꼴랑 지난 10년 동안 이 뜻이죠. Just in the last decade 동안 we have acquired. 우리는 습득하게 됐죠. 그렇죠? 뭐를? ability죠. 그렇죠? To do amazing things. 뭐 뻔하게 to 부정사 형용사 꼬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니까 그 다음에 amazing things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일의 예를 들어 뭐와 같은 그렇죠.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아주 amazing한 things를 그러니까 like developing robots는 전치사구로서 amazing things를 꾸며주고 있죠. 놀라운 일들인데 어떤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Amazing things like developing robots with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 그니까? 근데 내가 예상했던 그 방향으로 틀질 않았네요. 그쵸? 맞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했던 건, 아, 동물들도 창의성이 있어. 너무 동물들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인간이 더 앞서 나간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니까? 인간만, 아니, 동물도 창의성이 있다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인간이 더 뛰어난 일을 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퀀텀 리프를 했단 얘기, 어떤 비약적 도약을 했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computers can now recognize faces, translate languages, take calls for you. Right phones and best players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to name a few things. 독특해가 있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단어부터 얘기해주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A 줄여서 AI라 하죠. 첫 글자 artificial A와 intelligence AI인 건데 recognize는 알 거고. Translate 번역하다 그다음에 아 beat라고 아까 best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beat네 그냥 그다음 complicated 같은 말은 complex죠 맞습니까 복잡한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단어 살펴봤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무슨 소리예요? 2010년대의 인공지능의 붐과 더불어 됐습니까? 베이비 붐 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은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그러죠. 붐 하면 뭔가의 갑작스러운 어떤 유행 이런 걸 붐이라 하죠. 2010년, 그 다음에, 뭐, 2010 다음에 S는 몇 년대의 뜻입니다. 2010년대의 인공지능의 붐과 함께. 오케이. 그래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보면 됐나? Recognize faces. 컴퓨터가 뭐 할 수 있대요? 그렇죠. 입만 누르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 포토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사진 찍으면 지가 알아서 업로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얘는 첫째 딸이다, 얘는 둘째 딸이다. 이러면 지가 알아서 공유를 시켜버리죠. 그니까? 그럼 구글 포토 안 써요? 그렇습니까? 그럼 용량 참으면 어떡해요? 구글 포토 그거 용량 무제한이야. 단 내 개인정보를 주는 조건. 그리고 대신에 그거 가지고 이제 구글에서는 계속해서 머신러닝 시키는 거야. 계속. 이 사람이 어느 때 어딜 가서 뭐하고 논다.
뭐 이런 거 계속, 이 사람이 이때 어디 가서 뭘사 먹는다. 계속 연구하는 거, 나에 대해서 연구하겠지. 그래서 뭐 상관없어.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난 상관없는데. 그니까? 대신 난 용량 무제한으로 그니까? 좀 찝찝한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얼굴도 알아보고 translate languages 언어를 뭐 하기도 하고 그렇죠 번역 캔이 생긴 거죠 컴퓨터에서 캔이 생긴 겁니다 컴퓨터에서 can translate languages 컴퓨터에서 can take calls for you 여러분들 대신해서 뭐할 수도 있대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for you 그러니까 그다음에 take 컴퓨터에서 can write poems 시도 쓸 수가 있답니다 컴퓨터에서 can beat players beat 뭐하나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그니까, 또는 뭐, beating heart 하면 뭐, 쿵쿵쿵쿵 뛰는 이라도 또 있죠. 뛰는 심장,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 할 수 있다? 플레이어들을 beat 할 수가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어디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여기 이제, 이게 또 뭐야, the world most complicated board game이 한다고 하면 뭐야, 우리말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에서 이란 뜻이잖아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보드게임은 뭔데? 바둑이죠 바둑을 얘기하는 거지 바둑 됐습니까? 바둑 보드게임이잖아요 됐습니까? 해 그러니까 그 누구였노?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그래. 이세돌이 졌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얘 누구 주는데 왜 자꾸 말해? 다이소 이 새끼는 뭐 엉망을 만든다. 지금 한번 가장 질문 받아.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을 뭐 할 수도 있다, 물리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two name of few things 이건 도대체 뭘까? 저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투가 붙었어요. 전치사. 전치사의 투다. 아니지. 아니고 부사. 부사적 부분의 투부정사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석 처리할까? 지금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되게 많이 얘기했어. Can recognize, can translate, can take, can write, can beat 이렇게 했어. 좋아서 그러면 쭉 했으면 이제 여기에서 end가 나왔으면 우리 병렬을 보셔야 돼. end는 마지막에만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래 끝난 거야. 그렇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 부분에 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라는 동작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끝난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보죠 name of the thing 네이머 of the thing 몇 가지 이름을 대다 이랬지 몇 가지 이름을 대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2를 붙여놨어 그럼 뭔 뜻으로 이거 하나도 집중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야 됐습니까? 이런 거 왜 집어넣는지 알아? 이 축제자가? 왜 짜증나게 하려고? 시간이 오네, 이거. 내용은 하나도 아닌데.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아니에요. 응? 예, 이런 뜻이겠죠. 지금 늘 할 수 있는 거 쭉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에 이거 왜 붙였냐?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말만 해. 이런 뜻이야. 아, 다 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니까? 뭐 이거 할 수 있나요? 어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나요? 어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그니까 몇 가지 이름만 대봐 됐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 그럼 all of a sudden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이것도 suddenly죠 됐습니까? We must face the possibility that our ability to be creative is not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어쨌든 글은 가고 있습니다만 오케이, 그래서 페이스의 의미는 증명을 맞닥뜨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능성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증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must는 어떤 destiny의 의미 운명적인 느낌
우리는 뭐할수 맞다 뜨릴수밖에없단말이에요갑작스럽게우리맞다쓸수밖에없다가능성뭐하면되십니까못만드는대시다아니요아니다관계대명사다운동시작해서뭘까지봐야될것같고그때나올거이있어오케이그렇다면이제선행사는더파스빌리티죠조금더파스빌리티가없다지고넣어봐아니요마지막부팅마지막부팅에여기끝나고나서더파스빌리티가한개가되기시작했지만못넣죠못넣죠넣을데가없죠그만은얘가뭐가아니다관계대명사아니고보겠어동격에대시하거든요동격에대해동격에대해서넓게보면겁만드는대세일종이죠됐습니까그래서생략할수가없죠생략하려고하면여기서얘빼고실수를못합니다됐습니까 The possibility our ability to be creative is not 이제그러니까이제우리는어떤가능성을그러니까이런일이일어날수있다는사실을인정할수밖에없다이렇게의역하면되겠죠이런일이뭐어떤일우리의능력그다음에여기에이녀석은하는짓은모든것이라면끝나는거죠그러니까그래서어떤능력우리들의어떤능력창의적이될수있는우리들의능력이뭐가아니다이런게아니다라고하면답은온라인으로복수가없지않다라는거죠예일단갑작스럽게우리는직면해야만했는데뭐를가능성그러니까이렇게될수도있다라는사실을인정할수받아들일수밖에없게된다이렇게얘기했어그러니까이렇게될수없으니까뭐창의적이될수있는우리창의적이될수있다뭔가를새로운걸만들어낼수있는우리들의능력이언라이벌도하지않다라는가능성아닐수도있다라는가능성저희적수가없을없뭐야이거 is not 얼마인가적수가없어적수가없우리를대적할우리보다더뛰어난건없어가아닐수도있는그런가능성그렇게될수있는가능성적수가누구란말이죠 AI 란말이죠아알겠습니까그러니까이제라이벌도되는거지누구랑라이벌도 AI 랑그렇습니까이해됐습니까오케이그러면일단내용파악은뭐문제풀이그정도한거고요저희는뭐야 Thank you is a scale we will be 생략된말을알려야될거고요그런다음에저그렇게생략된말에서선행사가예고요여기가좋아하는것도좋아하는 Thank you is a scale and we usually consider the scale uniquely human 됐습니까 consider a 어떤평균사로쓰였어자그리고어휴먼히스토리동안저인류의전역사동안 We have, 그러니까 We are creative 를이렇게한거예요 We are the most creative 를이렇게원래쓰는거니까 We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그래서우리는가장창의적인존재였다그다음에다른동물들하고비교합니다 Birds can make their nests, ants can make their gills, but No other species of earth comes close 근처에도오갔단말이죠근처에도오갔대그때그리고 Let alone creative we humans display 우리인류가얘랑얘랑같은거고지금우리인류가보여주는수준의그런창의력에는근처에도오갔어요 However, just in the last decade we have acquired the ability 우리가얻은능력이군사실은지난 the last decade 동안끝내기라고해서끝내겠죠동안 we have acquired we have gained 의뜻이죠 we have gained 얻게됐다능력을얻게됐다특별히현재로본법이죠능력이죠어떤 can do to do amazing things become 컴퓨터를사용해서놀라운이 amazing 의형태 amazing 은아니겠죠당연히 amazing things 그다음에 amazing things 의예를들는겁니다뭐와같은로봇을개발하는것과같은원래얘는여기위치인데여기들어가면얘가좀어색해지기때문에이거뺀거예요로봇을개발하는것과같은놀라운일들컴퓨터를사용해서할수있는능력을컴퓨터가되었다
뭐 ING 얘는 현재 문서를 읽으면 된다. 그다음에 디벨로핑은 라이크가 접수사니까 로봇을 개발하는 것 같은 서치해즈 뭐 라이크를 서치해즈 뭐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뭐뭐와 공부를 하고 싶어 뭐뭐와 웨이드 아키텍처는 뭐뭐가 2010년대에 인공지능의 붐과 더불어서 Communicate now, recognize. 컴퓨터 지가 알아서 내가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CCTV에 있는 자료 한번 못 갖고 얘 이거 아까 10분 전에 했었는데 좀 이따 저기 있네 거기서 안 했네. 이 녀석의 동선은 이 시간대 여기에서 저쪽 갔다가 중간에 90km 돌아가고 고수튀김 한 5개 사 먹고 지금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 폰에서 고수튀김 광고 띄우고 뭐야? 그 가다가 왔어요. 90대에 가다가 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 여러분들의 행동을 저를 따랐어요. 옛날에 페이스 얼굴을 인지할 수도 있고 translate 나의 언어를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 선생님들도 전부 이제 직장을 잃어야 되나? 번역 잘해. 번역 잘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진짜 알아? 여러분 대신에 노하우 받을 수 있고 시도 쓰고 그 다음에 비트 플레이어스 했던 월드 모스트 컴퓨터 보드 게임 한 단어로 하면 고 좋고 반응의 원하는 고조 그가 at go 이세돌 리딩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things 뭐 이러면 대박 다 할 수 있어. 갑자기 이거 face 뭐, 특별히 뭐 단어 뭐 문법적으로 어려워라는 거 있고 뭐 문제 낼만한 거는 뭐 병렬구조 쭉 나가다가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병렬구조 쭉 나가다가 이거 조금 찌질하게 붙여먹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낭비하라고. We must face. 네, must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그러니까 무명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는 거. 해야만, 이건 해볼수록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이 must가 운명의 must예요.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We must face. 그러니까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어. 직면해래. 깜빡하고 직면 안 하면 안 된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Possibility. 그 다음에 동격에 대해 possibility. 가능성하고 요구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야.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면할 수, 직면,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대 이하에 사실 우리의 능력이 더 이상 뭐가 없다. 적수가 없지 않다. 상대가 나타난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럴 수도 있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페이스 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시간이 개빡을 빨라. 54분요. 하나 더 하지 뭐. 와, 확실한데. 자, 그럼 일단 몇 번 풀지만 다 표시하자. 여기서는 34. 그럼 35, 36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7, 38. 또 39, 40. 번갈아가지고 좋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 없어서 더 못했다 했지? 저 43번. 43번. 이렇게. 야, 너 이번에 풀 때 어떻게 순서대로 쭉 풀었어? 저는 거의 29번 빼고 다 순서대로.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없으니까. 7차 걸리고. 지난번보다 좀 진정이 됐어, 어땠어? 10점 됐어. 전번보다 그러면 손도 못 댄 문제가 풀었나? 네. 너는 순서대로 일단 풀었어? 그래서 인사까지 풀었다가, 쭉 하기 싫은 거 안 풀었어. 와, 밑단 사기. 빈칸처럼. 근데 빈칸도 좀 많이 봤어. 그래서 좀 하기 싫은 거 없어. 일단, 제일 짜증나는 유행이 뭐야? 저 생소배를 제일 짜증난다. 생소배를 다 맞췄어? 이거 네.
친구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안녕히 내려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